네, 여기는 신축급 분리형 지상층 원룸입니다. 집은 신대방역에서 한 600, 700m 정도 거리고요. 건물 지은 지는 한 이제 5년 정도? 그 정도 됐으려나? 그 정도 됩니다. 그리고 가격은 지금 500에 47만 원. 보증금 1000도 됩니다. 천에 그럼 얼마야? 5만 원 더 깎으면 됩니다. 천이면. 관리비는 9만 원에 도시가스 포함이고요. 이 방이, 여기가, 이 건물에, 다른 방도 나온 게 있어요. 근데 거기는 월세가 조금 더 비쌉니다. 3m 40. 3m 40. 2m 85. 그리고 화장실 분리되어 있고요. 창문도 있습니다. 물론 옵션은 당연히 풀옵션이고. 그래서 평수 같은 걸 제가 잘 얘기하지 않는 거는,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집을 저는 예를 들어서 4.5평이라고 했어요. 근데 다른 부동산에서는 이거를 6평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. 그러면은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헷갈릴 수밖에 없죠. 그래서 다른 부동산에서 예를 들어서 요 방을 뭐, 6평이라고 소개를 해서 보여줬어요. 근데 그런 분들이 저한테 전화해서 6평은 제가 봤는데요. 너무 작아요. 그래서 한 7, 8평을 찾아주세요. 하면 저랑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요. 왜? 제 기준에선 요 방은 예를 들어서 뭐 5평이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제가 치수를 재는 이유가 그런 이유이기도 합니다. 다른 부동산하고 또 사람마다, 왜냐면 등기부등본을 떼도 주택 같은 경우에는 평수가 나오질 않아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진이나 영상으로 방 크기를 가늠해 보기 좋은 방법은 치수를 잴 수는 없잖아요. 대부분. 그러니까 여기 보통 원룸이 이렇게 옷장이 있고 이렇게 책상이 있어요. 그렇죠? 그리고 이 공간이 얼마나 되냐? 남은 공간. 요 남은 공간. 그거를 가늠해서 크기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물론 이 책상의 길이에 따라서 길이가 좀 다를 수는 있지만 보통 이 옷장 같은 거는 길이가 거의 똑같거든요. 그래서 3m 40 정도가 됩니다. 이렇게. 그래서 제가 그런 문의를 많이 받아요. 다른 부동산에서 6평짜리 원룸을 봤는데 나는 그거보다 좀더 컸으면 좋겠다. 근데 원룸이 실제로 6평이면 정말 큰 거거든요. 근데 막상 만나보면 그분이 본 거는 실제 6평이 아니고 뭐 4.5평, 뭐 커야 막 5평 이런 거 보신 경우가 많아요. 그렇기 때문에 평수를 뭐 얘기하는 게 나쁘다 이건 아니지만 정확한 건 직접 가서 봐야 됩니다. 가서. 아무튼 여기는 채광 같은 것도 한번 볼까요? 채광도 나쁘지 않습니다. 채광도 불을 꺼도 나쁘지 않죠? 일단 그렇게 보시면 돼요.